시작에 뜨거운 뉴스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SK바이오사이언스 뉴스입니다. 간밤에 나온 뉴스인데요. 미국의 신약 개발 업체 노바백스의 1,000억 원대 지분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인수합니다. 노바백스는 간밤 실적 발표를 통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보통주 신주 650만 주를 주당 13달러에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서 노바백스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배정하는 유상증자 규모는 우리 돈으로 약 1,100억 원입니다. 앞으로 두 회사 내 위탁 생산 관계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시키는 로열티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흐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실적도 보고 가시죠. 삼성증권이 어제 실적 발표했습니다.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9.66% 증가한 2,004억 원으로 잔정 집계됐다고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2조 7,111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32% 넘게 감소했는데요. 다만 순이익은 1,51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10.77% 늘었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자산관리 부문은 증시 호조와 고객 자산 순유입 등에 힘입어서 초고액 자산과 일명 슈퍼리치의 고객 수와 자산이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전분기 대비해서 1억 원 이상의 고객 수가 1만 4천 명 이상 증가를 했고 리테일 전체 고객 자산은 9조 8천억 원 넘게 늘어나면서 초고액 자산가 시장 선도사의 위상을 강화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넷마블이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명 3N이라고 불리는 게임사 중 한 곳인 넷마블이 올해 2분기 실적을 가장 먼저 발표했는데요. 넷마블은 올해 2분기 매출이 6,0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 손실은 372억 원으로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상반기로 보면 영업 손실액이 654억 원에 달합니다. 넷마블의 권영식 대표는 상반기는 신작 부재와 기존 게임의 매출 하향화로 인해서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신작 게임 출시가 이어지는 만큼 실적 개선이 가능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판호가 개방된 중국 시장에서도 게임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의 첫 유럽 생산 기지인 독일의 반도체 공장 설립 계획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TSMC는 이사회를 열어서 독일 드레스덴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안건을 확정했는데요. TSMC가 유럽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협력사인 보쉬와 인피니온, NXP 등이 합작 투자를 통해서 독일 공장을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TSMC의 자회사인 ESMC가 70%의 지분을 갖고요. 보쉬와 인피니온 그리고 NXP가 각각 1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해당 공장의 총 투자금은 우리 돈으로 약 14조 4천억 원 규모로 독일 정부가 약 7조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착공은 내년 하반기로 예상이 되고요. 첫 제품 생산은 2027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제공할 차량용 반도체를 주력으로 양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의 영향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